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100년 된 교회를 소개하는 성지 순례자 전영철입니다. 오늘은 청도 온막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막교회는 1906년 6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미국 북장로회 대구 선교부의 맹의와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금석범 장로와 이창기 집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회입니다. 김선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은 이창기 집사가 헌금한 돈으로 온막동 441번지에 가옥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온막교회의 설립자인 이창기 집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부자였던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를 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8년 4월 9일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순찰 중이던 일본 군인을 만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창기 집사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이창기 집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벽 기도를 다녀가는 길입니다. 당신들은 나라를 위하여 밤이슬을 맞으면서 수고하고 다니지만 진정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교회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밤이슬 맞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잘못 통역하는 바람에 화가 난 일본 군인이 칼로 이창기 집사를 살해함으로써 이창기 집사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온막교회는 1914년에 맹의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4칸 예배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관리하던 금석범 장로가 영수로 임명을 받아 온막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 기간에는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 가정만 남아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1928년에는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929년 2월 21일에는 온막리 하천부지에 4칸 함석지붕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31년에 2칸을 증축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교회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박동기가 속한 시온파에 본교회 교인 20여 명이 따라 나감으로써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에는 북쪽에서 피난 온 교인들이 몰려와서 매전 초등학교 교실을 빌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피난 온 교역자들의 식량을 공급하였습니다. 현 예배당은 1983년에 건축한 3차 예배당을 2001년에 리모델링한 예배당입니다. 오늘은 청도 온막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